자, 섹션 2는요, SQL의 조작어죠. 자, 앞에서 배운 섹션 1에 DDL이라는 정의어와 더불어 조작어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조작어는 네 가지 꼭잘 알고 계셔야 되는 명령어가 핵심 포인트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소문자, 대문자 똑같습니다.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자, 스펠링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고요. 하나라도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자, 조작하다. Mani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조작이라는 게 뭔가요? 자, 테이블에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다. 레코드가 있고 튜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더 넣어야 되겠다. 어떻게요? Insert. 자,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Update. 없어도 되는 자료 삭제해야 되겠다. Delete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자료를 모아놓고 내용에 의해서 접근해서 선택하는 셀렉트 문이에요. 자, 그럼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자료를 실제 사용자가 이용한다, 조작한다 동일한 얘기예요. 하기 위한 언어이며 검색 삽입 수정 삭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셀렉트 문, 검색, 인서트 문, 딜리트 문, 업데이트 문 해서 네 가지, 그쵸? 에이, 여러분이 명령문 모습으로 문법으로 살펴보실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도부터 자주, 꽤나 자주 출제되는 게 셀렉트 검색 문입니다. 자,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자, 문법 적어라, 명령어를 전체적인 문장 적어라가 아니고 이 중에서 셀렉트, 그쵸? 또는 where, 뭐 이런 데 빈칸 만들어 놓고 정확한 영어 단어 적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료를 원하는 자료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명령문을 통해서 select 명령문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 자, 영어 단어 하나하나 뜻 알고 계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요. 자, 여기에 부분을 추가하거나 삭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셀렉트 문과 관련해서 예제를 보기 전에 정식 문법 중에 중요한 기본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select from 이게 아주 기본적인 명령문이에요. 선택해라, 어느 테이블. 자, 어떤 테이블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내용을 보여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distinct라는 내용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자, 만약에 적었을 때는 distinct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아래에서 보시면 distinct는 op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option이라 그러는데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한 번만 표현해라. 릴레이션에서는 자동으로 하나만 남도록 연산을 했지만 우리 SQL 문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다 보여줘요. 그런데 나는 중복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팅트를 꼭 적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테이블에서 이런 자료를 보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속성들을 근데 무턱대고가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셀렉트 프롬 다음에 웨어를 적게 되면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줘라. 그래서 명령어가 추가되고 추가되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where은 조건절이라고 얘기돼요. 이렇게 우리 7개도 교재에도 좀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요. 아,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걸 테이블에서 골라서 보여달라 해서 여러분 조건을 좀잘 살펴보면 되고. group by는 자, 표현을 할때 묶어서. Having은 자 그룹 바이의 하단에 있죠. 아,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그룹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간단한 단순지리어부터 그냥 좀 빠르게 볼게요. 자, 학생 테이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모든 학생의 성명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서 성명,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Select from 학생 테이블에서 성명. 아, 테이블 이름 적고 성명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돼서 보여주는 게 셀렉트 문이에요. 검색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자, 밑에 이제 2번, 3번 보시면요. 학생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는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보고 싶다. 그럼 학번, 쉼표, 성명이 셀렉트 뒤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트 프롬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눈이 가셔야 될 부분이고 기본 문법이고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쉼표, 성명이고요. 조건은 뭐예요?
주간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 거. 여러분 교재에 저는 화면이 작아서 스크롤을 위아래로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항상 아, 나는 지금 수강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 걸 확인하는구나라고 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박태민이의 뭐예요? 학번 성명 보는구나라고 해서 박태인에서 결과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실제 명령어를 입력하진 않아도 이런 절차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한 이해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예, 너무 재밌는데 우리 시험에선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좀 조건이 좀 다양해진 겁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 학생의 모든 속성. 자, 모든이면 모든 걸다 나열해도 되지만, 예. 자, 키보드에 아스트릭이라는 기호인데요. 팔자 위에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맞는 문자를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학년이, 3학년이 where 조건에 대해서 학생 테이블로부터 모두 나열하여라.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5번도 여러분이 좀 꼼꼼히 보시면 좀 조건이 복잡해서 조건이 and면 이 조건과 이 조건 모두 만족할 때 or 해가지고 구별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보면 뭐뭐 이고 또는 뭐뭐 이거나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냐, 좀 느슨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한 문장을 정확하게 SQL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겠죠? 자, 이기적인 테이프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where절에 and를 쓰고 or를 쓰는지 나와 있죠? 문장의 표현에서. 그렇죠? 자, distinct와 관련된 것도 distinct라는 영어 단어 가장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건 중복된 거 제거하는 거. 아무데나 distinct 적으면 안 되고요. 꼭 select 다음에 한칸 띄고 적으시면 돼요. distinct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나열되지만 distinct가 있으면 컴퓨터 두 개니까 하나 제외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중복된가 한 번만 표현하는 게 distinct다.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으니까 스펠링 꼭 손으로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항목을 나열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자료를 집게 모아놓고 네, 처리를 해서 결과를 얻고 싶다. 자,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만큼 정도는 엑셀이란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경험하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자, 위치는 어디냐면요. 항상 나열하는 부분, 속성 부분에 요 자리에 SUM, sum, average, AVG, MAX, MIN, count를 이 자리에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결과를 Where? 자,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인 학생들이 있겠죠? 자, 그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나열하는 게 아니고, sum 처리해서 나열하라. 라는 뜻이죠. 그럼 sum은 뭐죠? 합계, summation, 합계, 다도해라, 총계. AVG는 average, 평균 영어에 평균 구해라. MAX는 최댓값, 가장 큰 거. 나열되어 있는 모든 점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최소값, 그쵸? minimum. 네?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집계 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sum, average, max, min, count.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런 영어 단어가 간략하게 생략이 돼서, 그러니까 풀 스펠링에서 이렇게 줄임 표현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개수 세라. 자, 3학년 이상. 어머, 이상이래요. 그러면 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학년이 3학년보다 크거나 이상이니까 같으면.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더 3보다 큰거다 맞죠?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3학년 이상인 학생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렇죠? 네. 학생 수가 개수죠. 그럼 카운트하고서 특정 어떤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지정한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스트릭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수라고 여기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아, 그럴 땐 as 적습니다. 자, 여러분 저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또 듣기 하시면 되죠. 네. 한 번에 다 아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또 부담이 없는 건 저희는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조금 더 용어 중심으로, 개념 중심으로 이해한 다음에 용어로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막 섞여져서 나오는 건난 싫다. 이렇게
김씨부터, 그쵸? 박씨 순서대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요와 부분까지는 배웠어요.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의 성명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오는데 나는 꼭 강씨 먼저, 하씨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을 땐 영어의 순서라는 뜻이죠. Order by. 학번을 기준으로 정리하여라. 자, 영어에 ASC라고 적으면 ascending 해가지고 오름차순이고요. DSC라고 하면 내림차순. 그죠? 오름은 뭐예요? 기억부터 희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것순으로 나열하는 거고요. 내림은 하씨부터. 그죠? 강씨. 그죠? 네. 한글로 얘기를 할 때는. 오름은 계단을 올라가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숫자가 큰 것순으로 내림은 계단을 내려오는 디센딩이죠. 자, 중요한 거는 개념도 이해하고 반드시 소문자던 대문자던 ASC, DSC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묶어라라고 하면은 그룹 바이 묶는데 이렇게 묶어라라고 헤딩을 항상 밑에 적어야 돼요. 그룹 바이 또는 옆에, 그렇죠? 아, 개수가 2개 이상인 걸 학년순으로 그룹바이 하세요. 자, 어센딩이나 디센딩이 생략됐을 때에는 오름차순이 기본이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그룹 묶어라라는 것도 꼭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렬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관련된 기능끼리 영어 단어로 잘 묶어주셔야 돼요. 헤딩을 갑자기 오더바이에 적으시면 안 돼요. 네. 웨얼도 조건식이지만 여기에 해빙은 그룹 바이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년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을 출력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 다가 아니고 카운트 학년끼리 묶었을 때두개 이상 되는 건몇 개니라고 해가지고 학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더 까다롭고 아 부속 하위라고 나와 있죠? 셀렉트 속에 셀렉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수행을 해요. 아, 이럴 때 중간에 연결할 때 는이나 인 사용하는 거구나. 하위 질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이블 이름이 두 개고 한쪽 테이블에서 학생 정보에서 5승인 학생이 학과를 얻은 다음에 그 학과의 학과 인원수의 학생 수를 구해라.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5승인이 학생, 5승인이 학생은 법학과예요. 법학과를 구했어요. 근데 법학과에는 몇명 있지? 라고 하면은 이 테이블로 가야 되죠. 얘를 구했으니까 법학과.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법학과고 내가 궁금한 건 학생 수니까 20을 출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좀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살펴보세요. 그쵸? 자, 부분 매치 지문에서 보통은 같은 이라고 해서 눈을 적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like라고 적습니다. 는 대신에. 자, 는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고요. 나는 홍길동이어야만 해. 그러면 는 해서 홍길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홍길동이가 아니더라도 네, 칠길동이면 돼, 뒤동이면 돼, 성은 상관없어. 그러면 부분만 맞죠? 그럴 때 like. 연락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선 학생에서 연락처가 뒷자리가 7588로 끝나는, 그죠? 앞에는 그럼 더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그럴 때 like 적습니다. 그걸 부분 매치라고 얘기를 해요. 는 대신에 like가 영어에 좋아하다라는 뜻 말고도 유사한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죠? 널까? 그쵸? 자, 그러면 널. 널은 중요한 건 제로도 아니고 공백도 아니죠. 그러면 는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널이니 비용이니 라는 뜻이 is 널 합니다. 여러분. 그쵸? 는 하시면 안 되고 널일 때는 학생 테이블에서 연락처가 비어있는 학번은 할때는 널이 아니고 is 널. 그쵸? is 널. 이즈가 간혹 시험 문제 났던 적이 있긴 한데 정말 어려웠을 때. 자, 그럼 널이 아니니는 어떻게 해요? 부등으로
요런 기호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이진한 널. 그쵸? 에, 이진한 널. 널이 아닌 학생에 대해서 보여줘라. 그쵸? 에. 자, 이진얼, 이진한 널. 자, 그러면 셀렉팅을 너무나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합니까? 삽입문 볼게요. 영어로 insert고요. 셀렉트랑 문법이 다르겠죠? 얘는 셀렉트. from이 안 나와요. into라고 해요. from 대신에 왜? 테이블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이니까 into가 맞겠죠. 어떤 자료를? values, s 붙입니다. s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실질값을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하나 더 껴넣어라. insert into. 자, insert into 학생 테이블에 자 insert into 학생 학번 성명 학년 수강 과목 점수 연락처 순으로인데 이런 자료를 누래요. 학번 성명은 김정미 4학년 수강 과목 데이터베이스 연락처. 그럼 이런 값들이죠. 그래서 가로로 묶고 뭐라고 적어요?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밸류즈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밸류즈 나와 있죠? 그러면 아 가장 마지막 줄에 김정미 학생이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Insert into values 묶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업데이트는 뭐예요? 아 부분적으로 갱신, 자료 변경. 자 이렇게 세팅하여라. 업데이트 이 테이블에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걸 속성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는 갖게 하여라. 자, 그럼 볼까요? 학생 테이블에서 이런 이름을 갖는 성명의 학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학생 where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갱신하여라. 세팅하여라. 점수를 92점으로. 아, 그러면 우리가 성명을 쭉 찾아서 이 학생이 어딥니까? 점수 부분이 92로 바뀌어 있죠. 92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업데이트 셋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조건은 where 뒤에 적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갱신문까지 저희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 했으니까 반대로, 그렇죠? 크리에이트의 반대가 드롭인 것처럼 인서트를 했으니까 반대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딜리트, 삭제문. 자료를 삭제하는 겁니다. 테이블을 삭제하는 건 뭐예요? 드롭. 구별하세요, 여러분. 앞에 SQL에 DDL 중에 드롭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드, 대문자, 소문자 동일합니다. 드롭. 얘는 테이블 제거이고요. 얘는 그냥 자료 삭제예요. 튜플 삭제, 테이블 내용 삭제. 자, 2학년 자료의 학생이 자료를 삭제하세요. 아, where 조건. delete from이죠. 학생 테이블로부터 2학년 자료를 삭제하여라. 또는 모두 삭제하라 그러면 조건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구조만 남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delete 문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본 SQL의 명령어가 네 가지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지금 DML을 봤어요. 자, DDL과 DML 두 개가 우리의 기능사 문제에서 자주 쓸 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볼 DCL은 좀 내용은 어렵지만 명령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그쵸? 자, 이번 섹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 3는요, SQL 제어죠.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간단한 명령어로 또는 본문의 언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D, C, L이에요. 자, C가 뭐죠? 제어, 컨트롤이죠? 자, 명령어가 커밋 롤백 묶어주시고, 그랜트 리보크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제어는 관리자가,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우리가 사용자 본 사람 중에 DBA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관리자가 데이터의 보안이나 무결성 유지, 그렇죠? 병행성 제어 회복과 같은 고급적인, 그죠? 제어 기능을 할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더 있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제어는 이 정도. 자, 그러면 커밋과 롤백 먼저 살펴볼까요? 커밋 하면요. 아, 뭔가 승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내가 명령어를 내려서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말 완성이 됐다. 이렇게 유지하면 된다라고 확인 명령하는 거예요. 커밋, 최종 승인이에요.
롤백은 뭐냐? 지금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비정상적으로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죠. 백한다. 그래서 롤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백이 아니고 롤백.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럼 의미적으로는 여태까지 한 연산이 취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짝으로 커밋 롤백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용 방법 문법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사용을 해요. 업데이트 셋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업데이트 명령을 했다라고 합시다. 또는 셀렉트든 딜리트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명령어, SQL 명령어를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커밋 하나 하고 세미콜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행한 걸 최종 반영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두드려 주고 싶다. 그럼 취소하세요는 롤백 적어주시면 돼요. 자, 화면 좀 부자연스럽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교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랜트 하면요. 사용자가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사용자가 여러 명 있는 중에서 최고 대장 DB 어드미니스트레이터 DBA 얘기하는 거죠. 나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쵸, 명령을 내리고 승인한다라는 게 있는데 최고령 관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한테 너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라고 할 때, 권한 부여의 명령이 그랜트예요. 자, 권한 내용. 셀렉트하는 권한을 줄지 딜리트하는 권한을 줄지 적고요. 어느 테이블에 대해서. 자, to 누구에게. 그죠? 자, with grant option 이거 좀 어려운데요. 간혹 필기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관리자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grant 영어죠. 나는 학생 테이블에 대해 on 업데이트 기능. 그러니까 테이블은 학생이고 거기 업데이트 기능. 딜리트나 인서트를 준건 아니에요. 근데 자, 주겠다. to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이디 이름. 나뿐만 아니라 OTH라는 사용자도 학생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또이 권한이 계속 승계되면 그걸 허용하겠다. with grant option. OTH 너가 또 다른 사람한테도 권한 줘라라는 뜻이에요.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부크는 뭐예요? 아이 줬는데 이게 너무 보안 쪽으로도 취약하게 되고 위험하다. 그래서 권한 취소할 때 리부크 권한을 걷어들여라 해서 from이에요. 줄 때는 to, 걷어들일 때는 from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도 우리가 부여했던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걷어들일 때 revoke 명령 쓴거 보실 수 있고, 간단하게 이론 확인하는 기출문제 이어서 여러분, 확인 문제와 기출문제에 연습 문제들 쭉 나와 있는 거꼭 손으로 교재에다가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수업을 챕터에서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